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이겁니다. 요 위에 이제 하늘색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의 연도별 이제 전력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이제 연도별 전력 수요입니다. 근데 보시면 2030년 전력 수요를 보시면 7차 때는 113.2였는데 8차 때 100.5로 줍니다. 자, 이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탈원전 정책 하기로 했으니까 신규 건설 계획 있었던 6기를 없애버렸습니다. 2030년까지 6기분이 빠지는 거죠. 또 하나는 2023년 4년서부터 수명 도래된 것들을 계속 운전을 안 하겠다 하고 나니까 토탈 18기가와트가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113에서 이제 18이 빠지니까 한 95만 남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석탄이 한 3기가와트가 또 빠집니다. 이제 92 남는 거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5를 간신히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참 우스운 것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LNG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탈원전, 탈석탄 계획을 할 거라면 이렇게 2030년까지 가는 장기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년 있다가 필요하면 또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30년도에 건설 계획이 있었던 것들은 원자력밖에 없는 거예요. LNG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빠지니까 100.5로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드는 부처 입장에서는 2030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 다 끌어모으고 재생에너지 늘릴 계획까지 다 모으고 나니까 100.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 질끈 감고 에너지 절약해서 100.5만 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100.5일 것이다. 절감을 해가지고 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100.5를 딱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는 78.8. 이건 실적치예요.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78.8서부터 8차까지 2017년은 여기서부터 105까지를 쫙 대충 아름답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슬리는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이렇게 폭 뛴 거예요. 여기 스무다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7을 빼고 2015년, 17년 이렇게 했고 요 그림을 빼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왔던 정영훈 교수가 이걸 보고 나더니 2016년 꽤 왜 빠졌지 하면서 딱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정영훈 교수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은 실제치고 2016년도 실제치고 2017년도 말에 전력수급 계획이 나왔으니까 2017년도서부터는 예측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쏙 빼먹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8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85.2가 최대 전력 수요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바로 두 달 뒤에 201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 2월이면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는 2017년 동계가 연속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88.2를 달성을 합니다. 7차에 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 달에 무지하게 더웠죠. 그때 88 얼마가 했었는데 실제로 92.6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전력 수요는 8차가 아니고 그 전에 세웠던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다가 8차 전력 수급 더 무릎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돼서 공장이 문을 닫고 하면은 수요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항상 부족하지 않게끔 수립하는 게 목표인 거지 아주 빠듯하게 수립했는데 우연히 그게 잘 맞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력 수요가 줄을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랬고, 아, 저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경기가 침체돼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저 경제 성장률을 1.3%로만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1.3%로 한 2년 가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염통균 뭐 2.2%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경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 수급 계획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력 수급 계획은 수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바깥에서 얘기하기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도 전력 수급 계획을 한 10년 정도 참여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력 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제 목도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전력 심의위원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몇 명을 더 태웁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방향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생깁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정책심의위원을 2016년 9월 달에 이렇게 이제 위원 임명을 합니다. 이거 당연직 위원이고 민간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2017년 8월에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됩니다. 이런 분들의 몇 분들은 아, 탈핵 인사들이고 딱 눈에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 딱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분들로 이제 위원을 추가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 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법정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 보면은 2016년 12월에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라? 2016년 9월에 이미 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12월에 착수했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 2016년 9월에 제시했던 거랑 너무 틀리거든요. 그거 쓱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면 모든 위원회를 새벽 7시 반에 이러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017년 12월 27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바로 다음 날 28일 날 공청회하고, 29일 날 오전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해가지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반영될 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16년 9월에 이미 저는 위원이었으니까 보고자료를 갖고 있죠. 이거에 보면은 이렇게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종 안에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안정적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 최소화, 이런 말들이 사라졌어요. 이런 말들은 전력 수급 계획의 금과 옥조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서 이 말들이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 수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비용 최소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국가가 되든 국민이 되건 회사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아무튼 제일 적게 되는 걸로 가자. 네, 그게 공기업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적정 예비율,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구성,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찾는 회사가 아니죠. 자, 안전한 건 누가 하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거죠. 깨끗한 건 환경부가 하는 거죠.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걸 판단할 부서나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처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자기네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이라고 쓱 집어넣고 쓱 빼버리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보면은 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 원전 금지, 이런 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전환 로드맵 보고 안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겁니다.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 뒤에 첨부물에 보면은 모든 발전소 건설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늘 2호기, 또 뭐 동네 이름 있는데, 지금 들어가 새로 넣겠다는 건 항상 신재생 얼마, 신규 양수 얼마, 신규 LNG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처럼 친다 그러면 광주 무등산 태양광 발전소 몇 호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이건 목표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신재생 얼마. 예.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까 그 100.5에서 한 5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허구의 숫자로 채워놓은 거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전에도 이전 계획 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도 재생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획에 잡힌다는 거는 수급,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뭘 짓겠다, 어느 지역에다 짓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전북도 교육청 탈핵 부교재 검토. 자, 전북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서 탈핵 부교재를 전북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걸 이제 채택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사들 뭐 1,000명 정도에 대한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탈핵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글마당의 최수경 사장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면서 너 이런 거 있는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검토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검토했었던 건데 12쪽에 보면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그 후쿠시마죠. 2만 명의 넘는 사상자와 수십만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까만색. 까만색은 이제 텍스트에 있었던 얘기. 근데 파란색은 이제 제가 검토한 겁니다. 자, 후쿠시마에서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돼 있어요. 자, 근데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이 죽었어요. 핵발전소 사고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걸 엔드로 붙여놓으니까 발전소 사고로도 몇 명 죽은 것 같잖아요. 그쵸?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예, 네, 그죠? 이걸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사회를 유발했다. 예, 네, 마치 핵발전소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작업자들과 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고등학생 가르치라는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 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언론에서 또 나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인근 바다인 태평양에 버려지면서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럼 이제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산물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뭐 싶죠? 자, 보시죠. 오염수 방출, 보통 이제 300톤 정도라 그래요. 300톤. 많은 양이죠. 3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바닷물의 양은 140경톤이에요. 그러니까 300톤 해봐야 30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30억 분의 1. 자, 그러면. 들어가면 다 희석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양이 그 많지 않은 거예요. 바닷물의 양에 비하면.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그러나 딱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희석되기 전에 물고기가 벌컥 그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출할 때는 거의 음용수 기준으로 희석된 것들을 내보냅니다. 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용수 기준으로 방사선이 희석된 걸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바다의 크기가 얼마라는 걸 상상을 못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말을 씁니다. 하루에 30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겁이 나는 거죠. 사실 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자, 또 하나 세슘 오염 측정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야 일본이 이렇게 세슘으로 오염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자, 세슘으로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 제가 이제 저는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한테 이 그래프를 보면 항상 축을 봐라, 축.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0부터 5만까지. 있죠? 자, 네. 자, 여기서
관리 기준이 얼마냐면 2,500입니다. 여기. 2,500 미만은 관리 기준이 아니야. 내버려 두면 돼요. 2,500이 관리 기준이에요. 근데 관리 기준은 보통 우리가 허용치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 기준의 100배 정도까지도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관리 기준이라고 쳐도 자, 2,500입니다. 자, 노란 부분이 어디 나오죠? 요 끝에 약간 나오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색깔을 저렇게 보라색을 칠해놓고 파란색을 칠해놓고 나니까 겁이 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미한 지역은 노란색 이상. 그 중에서도 100배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저 빨간색에 해당되는 요 지역만 주의해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일본은 이제 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해놓은 거죠. 근데 요거 안 속으려면 요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또 체르노빌에서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600명의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피폭돼서 사망했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동원된 사람들 중에 뭐 40살 이전 사망된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17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UN 통계에서 초기 사망자 28명, 총 사망자 43명으로 보고돼 있어요. UN에서. 네, 공식 보고서입니다. 근데 600명이 이렇고 뭐 이런 거 겁도 나죠. 우리가 생각보다 원전 사고에서 사람이 별로 안 죽었어요. TMI 사고 때는 방사선이 안 나왔으니까 아무도 안 죽었고 후쿠시마 때도 쓰나미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지만 방사선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고 체르노빌은 정말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나왔지만 초기 사망자 28명, 그 다음에 후기 사망자 15명입니다. 그리고 토탈 43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체르노빌 30년 전이에요. 후유증 다 나왔습니다. 30년 전이니까. 폴란드에서는 출산율이 연간 7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줄어들었나 보다. 원전인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알 수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을 끌어다 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마일 아일랜드 사고에서는 그 이후 발전소 주변 주민 중에 암이나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방사선 물질이 5일간 누출됐습니다. 전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뭐 누출되지 않았으니까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